안녕하세요. 미션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교계 지도자들 모시고 말씀 듣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효복중앙교회 김종일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목사님 얼굴 뵈니까 굉장히 평안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요즘 우리 사회 전체가 아픔 속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목사님도 예외가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세월호 참사 나신 이후에 제가 교회 지금 이곳이 예배당인데, 미안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카드도 붙이셨던데, 네. 목사님 마음은 어떠셨고, 또 교인들하고 어떤 기도 하셨나요? 우리 총회적으로 예, 미안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단 전체가 개 교회들 합심해서 그 아픔에 동참하는 그런 운동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함께 그 슬픔을 당한 분들과 동참하고 기도하고 또 소망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교회가 5월이 되면 행사가 참 많잖아요. 네, 뭐, 그렇죠.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막 여러 가지 날도 있고요. 뭐, 어린이날, 어버이주일, 뭐, 날들이 참 많은데, 금년 5월은 교회도 좀 조용하게 지낸 편이에요. 네, 그런 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린이 주일 때는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 같이 드렸습니다. 드리고 어버이 주일은 좀 조용히 그렇게 지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는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예. 어머님을 뵙고 또 함께 시간을 가지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예.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을 겪으면서, 교인들, 뭐,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이렇게 가슴이 아파할 때, 많은 국민들이 방황할 때,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막상 이 플랜카드 붙이고 뭐 아픔에 함께한다 이런 표현들은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예. 것은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함께 한다는 게 우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교회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또 물질로 돕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적으로는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부활절 헌금의 10%를 이렇게 헌금해서 돕는 일에 동참하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외상후 그 스트레스와 그 우울증 혹은 여러 가지 그걸 위해서 상담과 이런 데 함께 동참하도록 이렇게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이 함께하고 네. 그들의 소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종교의 역할, 기독교의 역할. 상당히 오래전에 캐톨릭에서 저희 기독교 개신교는 아닙니다만은 캐톨릭에서 네타시오 운동을 펼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자신이 회개하고 뭐 한국 사회가 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캐톨릭에서 운동을 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회에 기독교가 좀 나서서 한국 사회 전체가 좀 회개하고 비록 신앙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운동을 좀 개신교가 기독교가 전 국민적으로 펼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과 저력을 발휘하지는 못할까 이런 좀 아쉬운 생각이 있거든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것 같고요. 또 언론기관에서 그런 것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개신교가 교단적으로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힘을 모은다는 것이 참 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개개인이 정말 사회 속에서 더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살수 있도록 운동을 벌이는 게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구원파든지
이런 이단들이 설 자리가 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번에도 구원파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기독교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단이고 사이비 집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가 오히려 더 또 피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더 건전한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더 애쓰고 또 사회 속에 참여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길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그런 접인 네. 확산되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네네. 교회 얘기를 좀 해보죠. 효목중앙교회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저희 교회는 오래됐다 할 수도 있고 젊다고 예. 할 수도 어렵고 뭐 딱 중간이네요. 예. 이제 51년째니까. 아, 50년 넘어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아, 네네. 목사님 이 교회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십니까? 예, 해수로 이제 9년째. 목사님 미국 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네, 오래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목회 활동도 쭉 해오셨는데 네. 네. 그 미국에서 교포 사회를 통해서 목회 활동 하시던 것하고 네. 이 9년째 한국에 네. 와서 목회 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공통된 점도 있고 네.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 이민 사회의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 이민자라는 네.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우리가 주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주류. 네. 그리고 사람이 정말 굉장히 많고, 근데 이민사회는 그 지역마다 이제 큰 이민사회가 있고 좀 작은 이민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교인들의 희소가치가 더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서 또 이민사회 바쁜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성장과 성숙을 해 걸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 교회는, 우리가 더 주님을 향해서, 결집하고 헌신하고, 주 앞에, 봉사하는 그런 인적 자원은 굉장히 많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이제 공부도 오래 하시고, 오랜 기간을 계셔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예. 우리 한국 사회 기독교가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선교사들은 주로 이제 미국에 와서 네. 우리 개화기에 이제 많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 현재 미국 교계의 모습과 한국 교계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어떤 장단점이 서로 있을까요? 제가 미국 교단에 깊이 관여했거나 이렇게 본 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목사님들이나 또는 그 교회의 교제를 하면서 느낀 것은 열정이나 혹은 이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좀 약할 수 있지만 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분들은 연합하고 네.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면은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우리는 너무 독선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유로운 교단, 보수적인 교단, 또 중도적인 교단이 있는데 네. 보수와 이 진보적인 교단은 극단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 장로교회를 예를 든다면 북연합 장로교회가 남장로교회가 그래서 합쳐지기가 수십 명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해나가는 걸 보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에 대한 면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연합? 예, 연합하는. 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주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네. 그런 건 정말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좋다 내가 옳다 이러면 자꾸 분파적으로 나가서 교단을 만드는데 이건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네. 우리가 정말 반성하고 네. 우리가 좀 고쳐야 될 점도 많겠다 이런 네. 말씀으로 네. 저희가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목사님 이력을 쭉 보니까 학부는 네. 그 법대를 네. 다 졸업하시고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특히 네, 고대 법대 하면 네. 아주 되게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학부를 법대를 들어가셨다가 신학 공부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네, 저희 시대 때 실은 그때가 유신 때입니다. 네, 제가 7일 학분인데요. 유신 헌법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럴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고시 공부하고 또, 고등고시, 아주 소위 말해서, 이, 패스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활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제 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때였기 때문에,
제가 3학년 말 정도 되어서 공부를 하다가 인생에 대한 회의를 많이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계기가 있어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게 뭘까? 네.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어떤 신앙적으로는 꾸준하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예, 청년기 시절에 이제 그런 고민도 하시고 미국 가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교포 사회를 상대로 이제 목회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효목 중앙교회 현재에 이르셔서 이 교회에서 이제 9년째 목회를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담임 목사직을 맡으시면서 한국 사회에서 특히 대구 땅에서 목회를 한 10년 가까이 해보시니까 어떤 자평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구는 그 분위기상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것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려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럼에도 또 대구가 갖고 있는 재력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신앙의 결집과 또 사회를 향한 봉사와 어떤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더 넓혀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고 영적으로는 대구는 정말 그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한 곳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르게 표현하면 척박한 그런 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무장해서 예, 복음 전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해 봅니다. 예. 효목 중앙교회에서 한 10년 가까이 목회하시면서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나 목회 활동을 통해서 좀 강조하시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두 바퀴로 굴러가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자. 예. 예수님의 제자되는 제자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 전도하는 것이다. 예. 왜 그런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예. 우리 교회가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마지막 그 명령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참된 주님을 따는 제자가 되어주고 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그런 용사가 되자 뭐 이렇게 두 바퀴로 우리 교회는 가는 교회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교인들이 이렇게 좀 잘 따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있고요. 예. 전도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희망하고 바라는 만큼은 안 되진 경우도 많죠. 그러나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대구가 워낙 이제 좀 보수적이고 예. 영적으로도 상당히 좀 뭐 여러 종교 집단 또 이단 집단들이 많아서 영적으로도 예. 이제 굉장히 갈급함이 있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피부로 느끼고 계신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렇게 시도한다는 것에 대한 그렇게 그것을 많은 분들도 공감하지만 네. 또 일부의 분들은 그런 것을 왜 저걸 하느냐 예. 뭐 저거 안 해도 되는데 예. 이런 식의 그러니까 거부적인 반응도 있는 겁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새로운 거나 뭘 이런 것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교회의 풍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훈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뭐 선교 봉사 활동이라든지 효목 중앙교회가 내세울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은 좀 어떤 게 있어요? 제자 훈련을 계속 하고 있고요. 네. 또 전도 훈련도 우리가 전도 폭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7기째 하고 있고 그리고 전도대가 있어서 한 세 전도대가 요일마다 나가서 또 전도도 합니다. 하고 그리고 1년에 우리가 꼭 한 번씩은 때로는 두 번씩 하는데 새 생명 초청의 날을 정해서 네. 많은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을 초청하는 그런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고 또 이제 사회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 마우당 공원에 무료급식 사역을 합니다. 무료급식 사역도 하고 또 이 목요일마다 우리 경로대학 주민을 위해서 경로대학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교회가 사회를 섬기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예,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어떤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흔히 이제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판들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교회 내적으로 보면 그만 목사님 말씀하신 섬김의 정신, 네. 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한국 사회 전체를 위해서 좀 헌신하는 네. 교회 그런 모습들이 과거 초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 네.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앙은 실제적으로 이분법이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이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와 사회를 전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 사회 속에 실제적으로 빛과 소금이 되고 섬겨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한 주차장이 한 50대 정도인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회 외에는 누구나 와서 이 주차장을 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 일부에서는 우리 집회에 방해 될 때가 많이 있으니까 폐쇄하자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다. 네. 예, 우리가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열어줘야 된다. 예, 제가 그런 걸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무료급식하는 이런 경우도 꼭 이렇게 노숙자나 정말 힘든 분들만 오는 게 아니라 네. 뭐 이렇게 살만한 분들도 이렇게 와서 식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을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 문을 열어야 된다. 네. 그리고 봉사하고 지역을 섬기고 돕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목회를 걸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네. 한국 교회의 복음화율이 이제 좀 추세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래요. 오히려 성장하지 못하고 네. 한국 교회 전체를 봤을 때 네.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아 이거 정말 아쉽다. 이건 고쳐져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이제 강조해야 될 점이 있다면 한국 교회가 앞으로 교회 교육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이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출산율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교회 학교는 계속 줄어듭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교회 학교 줄어듭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를 다시 세우는 그러니까 어린이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걸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사회 속에 들어가는 섬김과 베풀고 그 사회 변화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해야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다운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통해서 예, 많은 감동을 주는 삶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교회로 오고 예수님께로 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네. 교학교 부흥 예. 또 젊은이들이 좀 교회에 문을 두드리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아이디가 있다면 어떤 제가 이렇게 꼭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교우들을 많이 기도하고 네. 아이들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교회로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청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이렇게 문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네. 문을 넓히고 청년들 초청하는 그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 선교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 중학생을 위해서는 토요일 날 문화교실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 네. 그걸 하고 있으니까 이 이중성 이렇게 따블이 되니까 네. 실은 올해부터 우리가 멈췄습니다. 예, 이제 바이올린 반도 있고 피아노 반도 있고 어떤 공부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제공했는데 이제 학교하고 같이 중복이 되니까 네. 학생들에게도 혼란이 오고 또 학교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멈추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면서 신앙적으로 그 할 수 있는 길들을 좀 더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목회 활동을 지금 뭐 수십 년간 이렇게 쭉 해오시면서 이렇게 돌아보실 때 가끔 이제 돌아온 자취를 이렇게 돌아보시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참 보람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보람 있었다. 게, 예, 그게, 목회자로서 예. 보람있었다 생각했다는 거 하나하고, 예. 아, 이건 참 내가 참
어려운 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보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그거는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고 그분들이 훈련을 받아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앙이 성장해가고 또 정말 사람이 달라지는 그 삶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보람이 있고요. 어렵다고 그러면은 네. 결국은 교회 내에서 어떤 것을 시행해 나갈 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죠. 갈등이. 예.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자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의견이 서로 나눠져서 갈등이 일어나는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회를 쭉 해오시면서 목회자의 길은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형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좀 후배 목회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예수님의 그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돌봄 그리고 또 영적인 훈련 네. 이런 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린다면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목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신실하게 걸어가는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 준비와 기도가 겸비되어져서 참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열정 있게 그렇게 사역하는 게 참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신실함, 예, 예. 진실됨 네. 네, 네, 네. 뭐 이런 걸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목사님 앞으로도 꿈이 많이 계시죠? 어떤 목회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네네. 뭐 이건 좀 내가 마지막으로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조금 더 종합하고 싶은데요. 예. 여전히 제자 양육하는 걸 저를 계속하고 싶고요. 사회를 향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사회가는 그래서 이게 좀 더 구체화된다면 복지적인 예. 복지를 좀 더 체계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교를 좀 다변화하는 예, 그런 걸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학생들 교육을 더 체계적이고 또 그리고 정말 젊은이들이 모여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네. 변화시키는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보는 이런 꿈을 제가 좀 가지고 있습니다. 효목중앙교회가 좀 젊은이들로 꽉 넘치는 네네. 그런 걸 이제 희망하고 계획하고 계시군요. 네. 마지막으로요. 네. 뭐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만 목사님 네. 평생을 가슴에 네. 새기고 계신 성경 한 구절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네. 그걸 듣는 걸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성경 말씀은 저희 가족이 제가 늘 이렇게 품고 있는 내용은 데살로니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나 최근에 제가 다시 이렇게 가슴에 좀 품으면서 나아가고 싶은 것은 시편 16편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그날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 뭐 한 30분 동안 이렇게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목사님을 이렇게 뵈면서 느끼는 게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신실함, 예. 진실됨 그런 것들이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는 배우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점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 효목중앙교회가 그리고 대구 지역사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목사님 내내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목회활동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